보는 산업별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모 웹툰 스쿨의 방과 후 활동 시간 시작합니다. 저는 만화가 이중범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네, 약간 소리가 다르죠? 그렇죠. 좀 울리네요. 살짝 울리는구나 여기가. 네. 맨날 제 연구실에서 녹음하다가 제 연구실을 너무 추워가지고 네. 홍란지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네, 네. 녹음을 했는데 여기가 진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의 끝이거든요. 바꿔 정말, 말하면 네.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뭐가 없어요. 책장도 가득 차 있지 않고. 아, 이게 다르군요. 다르네요. 몰랐네. 예, 네, 저도 몰랐네요. 뭐 이 정도 그 공간 잡음은 우리 공민우 슈퍼 PD가 잡아줄 거라고 믿고. 근데 못 잡아도 좀 다른 곳에서 하니까 네. 좀 색다른 기분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기분 탓이죠? 네. 기분 탓이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저는 요즘에 정말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휴, 그렇죠. 근황을 네. 얘기하려다 보니 요즘 저의 근황이 전부 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야. 인간 뭘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가장 거대한 흐름이자 네. 의미 있는 사회 현상, 동시에 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응원하고 있는 네. 현상은 미투 운동입니다. 맞습니다. 네. 젠더에 관한 수많은 이슈들이 최근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이죠. 계속해서 네. 이어져 오는 와중에 이것이 그냥 묻히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상황을 넘어서서 더 의미 있게 가는 방향이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네. 특히 오늘 녹음을 하는 와중에서 어제 만화계 관련해서도 네, 미투 터졌죠. 예. 드러났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정말 저는 너무 참담했고요. 짜증났고 화가 났고 이 용기를 내주신 그 당사자 네, 작가님께 정말 응원합니다. 응원과 네. 감사를 네, 드리고 감사하고. 저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게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 모든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의미를 자꾸 붙이는 사람들이 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질을 흐리게 돼요.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작가로서 세상을 보다 보면 최근에 궁풀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인간을 그리기 위해서 인간을 관찰한다. 세상을 그려내기 위해서 세상을 관찰한다. 이게 전제거든요. 네. 이거를 까먹게 되면 네. 작가들이 사람을 잘 관찰해야지 이런 얘기 다 하는데 네. 뭘 관찰할지 감이 안 와요. 뭐 말버릇을 관찰해야 되나? 습관을 관찰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작가뿐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눈에다가 필터를 끼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자체는 자연스럽다고 네.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잘못 나가다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해를 받은 어떤 한 인간을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기말 같이 어떤 특정한 숫자로 보거나 무슨 정치적인 의미로만 보거나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2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그게 저는 논객이 됐건 시사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이 됐건 뭔가를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겪게 되는 뭐 잘못이나 네. 착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의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대 원칙이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인간으로 안 보이는 순간만큼은 절대로 피하자 이거거든요. 네. 정말 그게 쉽지 않나 보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뉴스로 접하고 사실 네. 이게 그렇죠. 네, 네. 뭐 말을 여러 가지를 섞으면 섞을수록 뭔가 훼손이 될까 봐 굉장히 맞아요. 말을 아끼게 되고요. 그냥, 말을 아끼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용기 내신 분들이 더 움츠려들지 않게 네. 훼손을 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정말 평온한 일상 생활을 깨게 되는 네. 경우인 거잖아요.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고요. 네. 다시 또 김태권 작가님의 책의 서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내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네. 인정해야 돼요. 그럼요. 인정해야 되고 네. 잊지 않고 네.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맞습니다. 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생각이 지나다니게 놔둬야 되고요. 네, 그 막아두면 안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최근에도 그 제가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동료라고 할까요? 김혜리 기자님하고 네. 얘기를 하다가 김혜리 기자님은 이제 연극계 미투 네네. 저는 최근에 이제 만화 어제 네. 터졌던 만화계 박재동 선생에 대한 네. 미투 그런 문제들 각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서로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고 참담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 김혜리 기자님하고 길지 않게 이게 대화를 막 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게 좀 정리가 되는 걸 느꼈는데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요. 폭로와 고발 의미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믿을 만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얘기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춰져서는 절대 안 되고 네. 웹툰 스쿨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원칙적으로 그분들 모두 응원하고요. 피해자분들에 그럼요. 대한 네. 2차 가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가 이게 뭐 그 오늘 방과후 활동인데 네. 사연도 듣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는 일환이 바로 그겁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가는 방향이 맞다면 조금씩이라도 가는 게 맞다. 그럼요. 네. 네. 근황이 울적합니다. 아휴, 그러게요. 좀 다른 근황. 분위기 쇄시나요? 네. 제가 다트를 매우 좋아하는데. 아, 제가 아주 축하드릴 일이 생겼다고요. 축하할 만한 네. 일은 아니고. 아, 부끄럽다. 본인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아, 네. 제가 다트를 네. 시작하고 이제 두 달 반. 아, 다트에는 동호회라는 게 있고요. 네. 동호회에는 홈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근거지죠. 오. 다트를 아지트 이런 아지트죠. 거예요? 네. 다트 기계가 들어가 있는 그 가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곳은 다트만을 위한 가게, 오. 다트 프린스 이런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뭐 맥주집이나 펍에 다트 기계가 그쵸, 들어가 그쵸. 있고 네. 다 달라요. 네. 다 이제 어디가 될까? 그 동호회마다 홈샵이라고 해서 특정한 점포 가게가 중심 거점지가 돼요. 네. 거기서 이제 뭐 가게를 하루 전세 내서 대회도 하고 토너먼트도 하고 그런 걸 이제 하우스 토너먼트라 그래요. 제가 들어간 동호회 하우스 토너먼트 제 1회 우승을 했어요. 요! 빰빠라밤 빠바바밤. 생뚱맞게 왜 우승을 해? 이쯤 되면 되게 기쁜 아, 건 잠시. 진짜 대단하시다. 되게 부끄러운 거 아세요? 왜요? 말 하나 그래야지. 뭐 아, 근데 진짜 거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취미를 이렇게. 아, 이게요? 네. 제가 몇 시간 동안 던지면 잘하는 분들이 점점 피곤해지거든요. 봐주기도 하고. 아니 근데 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잘하시는 분들이 피곤해지실 동안 안 피곤해진 거잖아요. 아, 그런가? 엄청 대단하시다. 그래서 부끄러우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1회 우승 상장 네. 꽂아넣을 스탠드 샀다.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그 상장 이게 그 상장은 종이잖아요. 네네, 나풀나풀하잖아요. 아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종범 아, 교수님 네. 상복이 터지셨네. 1등도 하시고 베스트 티처상도 받으셨잖아요. 아 벌써 까먹었네. 베스트 티칭상. 그게 그쵸. 아 그게 뭐냐뇨. 학교에서는 엄청 영광스러운. 감사합니다. 저는 네. 뭐 제자랑할 기회 생기면 빼지 않잖아요. 김태권 작가님 같은 그 겸손한 미덕이 좀 드물잖아요. 적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자 청강대학교는요. 네네. 매년 교수님들에게 다양한 시상을 하는데요. 네. 작년에 베스트 티칭상이 홍란지 선생님이었어요. 저였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의 강의 평가만 가지고 본부에서 네. 그냥 집계해서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 뭐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올해는 제가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올해부터 또 홍쌤한테 가겠죠. 아,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못 받으면 이거 지능적 안티. 아, 그렇죠? 항상 말씀하시는 지능적 아유, 안티. 무조건 홍쌤이에요.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제 요즘 만화나 그려야 되는데 네. 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요즘 약간 근황 자체가 죄의식으로 가득하네요. 그렇죠. 네, 죄의식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 거에 대한 죄의식. 좀 더 먼저 태어나서 작가가 미리 된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그 준비생들에 대한 죄의식. 네. 그리고 만화를 연재하지 않고 다트나고 앉아있는 죄의식. 이 모든 죄의식이 짬뽕이 돼갖고 그런 것 그 같아요. 죄의식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 죄의식에 시달리는데요. 뭐 마가 많은 죄의식이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죄의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죄의식을 느끼며 사는 것이 네.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웹툰스쿨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돌아왔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옛날에는 뭐 방송에서 특정한 입장을 자꾸 말하지 말아라 말아라 이런 말들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요즘 생각이 달라요. 다른 생각 가지시는 거 당연히 저는 인정하는데요. 저도 그냥 그래서 얘기하려고요. 네. 그 뭐 젠더에 관련된 수많은 이슈, 미투 운동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저는 그거 자체가 틀렸다고 보진 않는데 그럼요. 계속 그런 것들을 소리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필요한 슬프지만 화나지만 필요한 네. 의견을 근황 겸해서 말씀드렸고 네. 다트 얘기 좀 하다가 다시 또 돌아갔네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 사연 보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방과 후 고민활동입니다. 네. 방과 후 고민활동.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이재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웹툰이스타 푸른봄님 네. 언제나 저희 네. 거 잘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오랜만에 메일을 쓰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참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 가지로요. 왜 이거 빼먹어요? 오늘에서 홍란희 교수님 출판 축하드립니다. 사인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사인 네. 좀 해주세요. 당연하죠. 네. 오늘에서야 영업활동 이야기를 듣고 생각난 게 있어서 메일을 씁니다. 신과 함께를 본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웹툰을 보고 나서 본 사람들과 웹툰을 보지 않고 영화만 본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보통은 진기한이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걸 원작 웹툰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부재 그리고 캐릭터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신과 함께 웹툰에서 짚었던 문제의식이 지금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분명 유효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캐릭터의 변화와 함께 가는데 평범한 노안 회사원이던 김장홍은 정의로운 소방관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오랜만에 나타난 귀인이라는 설정으로 바뀌었죠. 평범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다가 진짜로 죽어버린 김자홍이라는 캐릭터가 지적하던 현대사회의 문제가 너무 쉽게 휘발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작품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만 차용하고 원작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빠지는 건 독자로서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안 본 친구들은 재미있는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집단 간의 간극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작이 가진 매력과 문제의식이 배제된 별개의 매체로 이식된 작품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2편에 등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모두 사면되기도 했던 용산 참사의 기억을 과연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과 함께 마지막에서 보면 강님이 들고 있는 사망자 명단에 적힌 이름들이 용산 참사 당시 사망한 6분을 의미한다는 게 과연 영화에서도 다뤄질지 모르겠어요. 신과 함께는 서늘하게 비추는 현실 세계가 매력이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영 아니다 싶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요. 지나친 가족주의라든지 그 밖에 작품 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스크린 독과점으로 천만 관객을 만들게 된 것은 분명 비판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건 만화와 연관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네, 이재민님 역시 네. 그 콘텐츠에 대해서 비평을 하시고 그걸 글로 정리하시는 일을 네. 꾸준히 해오신 분. 네. 리뷰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을 계속해 오시는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특정한 작품을 놓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이 서 있는 앵글에서 보이는 그 면을 얘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그 면을 여러 개 모았을 때 전체 면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인공위성의 원리잖아요. 아시죠? 네, 우리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하는 무언가를 보겠어요? 네. 각이 안 나오잖아요. 중간에 인공위성 여러 개 띄우면 각이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모자이크의 느낌으로 어떤 작품 혹은 어떤 인물에 대해 파악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가.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민님께서 이 신과 함께 영화판 영화 버전을 보고 감상하셨던 이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아, 그럼요. 개인적으로 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네. 저도. 네. 예를 들면 특정한 콘텐츠를 누군가가 드라마, 영화, 책, 만화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트랜스폼할 때 네. 트랜스폼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바꿔보고 싶었는지 이런 네.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창작자의 권한이죠.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가 갖고 있던 세계관과 캐릭터, 구도, 구성을 가져가되 나는 한번 눈 호강을 시켜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의 장점에 집중해서 호평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네.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전 재민님께서 꽤 필요한 자기 자신의 감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닥터 프로스트가 드라마화가 됐을 때 어땠냐라는 질문을 인터뷰에서 꼭 받아요. 네. 해보고 싶네요. 되게 슬픈 눈으로 저에게 물어봐요. 왜 슬퍼? 왜 슬프지? 네. 그래요. 함의가 그거죠. 자기는 불만스러웠다. 아.
그러니까 닥터 원작자도 프로스트... 그러시죠라고요? 네, 약간 그런 거죠. 닥터 프로스트 원작 만화를 좋아하는 내가 나는 드라마가 안 좋았다라는 걸 깔고 물어보는 네. 것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안 했지만 좀 드라이하게 객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제 만화의 인물 구도 네. 그리고 소재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에피소드 구성 네. 이것을 가져가겠다 선언해 버리면 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봤을 때 제가 이 작품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건 가져가지 않았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그 부분은 아쉬워요. 당연히 아쉬울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건 아쉽지만 저건 좋다라는 평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닥터 프로스트 드라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쉬움으로 가득하거나 안타깝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에게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아, 네. 어떠셨어요? 그 이 영업활동 신과 함께 편을 하셨던 네. 홍쌤께서는 이 사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아, 네. 저는 물론 이재민 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양하고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도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항상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종범 작가님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이끼라는 작품이 네. 웹툰이 되고 영화가 되는 그 과정을 논문으로 쓴 적이 있어요. 아. 이게 그 전에 강풀 작가님이 죄송합니다만 강풀 작가님의 작품들이 영화화가 돼서 좀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끼가 그랬죠. 네. 대차게 말았죠. 그게 근데 사실 뭐 강풀 작가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원작 너무 좋은데 네. 이끼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나 그러니까 그 원하던 그 관계 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저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되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3,400만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 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차이점.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강풀 작가님의 자꾸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강풀 작가님의 웹툰을 영화로 했을 때는 강풀 작가님의 원작에 너무 충실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네네네. 그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원작에 충실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강우석 감독님이 하신 인터뷰나 이런 걸 봤을 때 강우석 감독님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이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감독만의 그런 그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영화는 이래야 된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영화는 네. 보는 방식이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는데 아 여기에서 차이점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웹툰은 윤태호 작가님의 것이지만 영화는 이미 원작자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감독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건데 감독님이 왜냐하면 영화에 가장 최적화된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웹툰의 향유 방식과 영화의 향유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웹툰은 언제라도 내가 모르겠어.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전개가 되지? 내가 뭐 놓쳤나? 하면 전화로 갈 수가 있는데 영화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모두 다 공통된 자리에서 몇백 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볼 때 그때 내가 놓쳤어. 하면 되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리와인드가 맞아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차근차근하게 이 관객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이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끼처럼 갑자기 플래시백이 되거나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왔을 때 이것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웹툰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끼가 추석 때 관람 그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우석 감독님이 추석 때 가족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연령대를 좀 낮추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있죠. 더 설명적으로 네네네.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발을 봤을 때 아 전혀 다른 거구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혀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고 그 보는 방식을 영화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런 정도의 어떤 원작자가 봤을 때 저도 저는 원작을 되게 좋게 봤기 때문에 저도 역시 영화를 봤을 때
어, 왜 저렇게? 뭐 이런 식의 생각은 했지만 아 저게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신과 함께라는 이 문제의식, 이제 이재민님이 그 던져주신 이 문제의식은 물론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게 어떤 영화라고 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뭐랄까요 제작비?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조금 더 대중적인 소재, 조금 더 공감의 폭이 넓은 소재 생각보다는 훨씬 더 그 빠르게 감정이입을 시켜야 하는 그런 주인공의 성격 변화나 그런 직업의 설정들이 변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작가가 원작자가 원하던 방향이나 핵심적인 동기랑 네. 그 감독, 영화 네. 감독, 드라마 감독들이 원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같이 가면 끝내주죠. 예를 들면 미생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미생이 그랬죠.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누군가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재민님이 좋은 네, 자기 의견을 보내주셔서 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진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자홍이라고 하는 그 평범하려고 애쓰다가 죽어버린 이 안타까운 어떤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그 존재가 던져주는 의미가 저희에게 굉장히 컸다는 것도 그럼요. 인정은 하고 그럼요. 거기에서 웹툰 신과 함께 파급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부분이 아쉬우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이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시던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뭘까요? 주제? 작품 여러 개를 관통하는 작가만의 그런 주제의식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살짝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네. 2편, 3편 기대해보죠. 네. 자, 이재민님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네, 유택님이시네요.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종검 작가님, 홍난지 교수님. 지난번에 큐탱이라는 아이디로 후기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셨죠. 그렇죠. 네. 저는 작년에 이거 들으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네. 작년에 결혼 후 남편 따라 귀농해서 참외농사를 네. 짓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납니다. 남편은 고향도 아닌 곳에서 자리 잡은 지 벌써 3년 차가 됐고 저는 완전 새내기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할 때마다 웹툰 스쿨을 듣는데요. 혼자 일해도 같이 옆에 누가 있는 기분이라서 참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게다가 만화 관련 얘기라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에서도 외롭지 않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동안 지나간 기억들을 떠올릴 때 정말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재미있었지만 강렬하진 않은 상대적으로 소소했던 기억들을 사진을 봐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일기처럼 그 순간의 상황을 만화로 재미있게 그려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은 농번기가 아니라서 반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노트에 일기만 적어놨다가 가끔 틈날 때 그림일기를 끄적이겠죠. 일단은 소소하게 개인 계정에 그림일기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림 실력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여서 보여드릴 수도 없네요.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나마 그림체보다는 상황에 공감하시는 농부님들이 재미있게 봐주셔서 꿋꿋이 그리고는 있는데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일상의 기록이라 매일매일 그림 소재는 나오니까 그 순간을 놓치기는 싫은데 이것들을 담기에 네. 제 짧은 그림 실력으로는 한계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이렇게 그리다가 서서히 그림 실력이 늘면 그동안 그렸던 것들을 콘티로 다시 정돈해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학생 때 니노미야 토모코의 그린이라는 만화를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런 농촌 로맨스 만화를 그려보는 것도 꿈입니다. 제가 너무 만화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만 감히 앞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이종범 작가님께서 일상 속의 창작이라는 문장을 말씀해 주셨을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귀농해서 네, 네. 농사 짓는 생활에 대해 만화로 남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일상 속의 창작, 창작 속의 일상.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더 행복하고요. 후자는 좀 힘들어요. 창작 속의 일상, 허덕이고. 네. 아니, 뭐 아무튼. 그 주변의 농부님들이 공감하고 재미있게 읽어주고 계시다. 이게 독자를 만나는 어떤 창작인의 최초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 숭고한 순간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뭔가를 얘기해서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재미있게 보고 있다. 이게 독자와 창작자의 만남이라는 이 순간. 아, 네. 아, 숭고한 거죠.
로돌프 토페르라고 자보시 이야기를 네. 만드신 네. 예. 책을 내신 그 옛날에 한국 만화의 근대 선구자 네. 페퍼 네네 토페르 예 그쵸 한국 뭐 그러니까 만화의 이해 시간에 만화의 역사라는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항상 로돌프 토페르의 이 분이 이 자보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 이 분이 원래 어떤 기숙학교 교장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뭐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고 오.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는데 거기에 이미 적이 있으신데 본인이 너무 재밌게 생각하는 것들을 막끄적이셔서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셨대요. 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다음 거 없어? 그치, 다음 거 없어? 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라고 어. 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을 글쎄. 괴테가 보시고 어머나 그 괴테 대문호 괴테가 보시고 오 뛰어나다 재밌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엄청 그 고무되셔서 네. 책으로 만드셔서 막 자가 출판하셨던 그런 사례예요. 역시 근대 네. 만화는 여러분 일상과 붙어 있네요. 아 그럼요. 네, 만화의 네. 역사 자체. 네 그리고 독자도 주변에 계셨죠. 그렇죠. 네 괴테. 네 주변에 있는데 괴테야. 근데 주변에 이종문 교수님 보셨어. 아 그렇죠. 막 용기를 예, 붙돋아 주셨어. 괴테랑 비교하시는 게 제가 뭐가 됩니까? 이게 진짜 지능적 안티죠. 아닙니다. 참나 원. 스콥 네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란 책을 보시면 네네. 거기에 처음으로 제가 처음 접했던 그 토페르의 처음 접했던 토페르의 이름이 거기 나왔는데 네.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만화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선구적으로 하신 아, 분이고. 네. 그리고 근데, 정말 재밌어요. 웃기대면서요, 되게. 네. 큐탱님의 이 농촌 만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해가지고 뜨개질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잘하진 못해요. 너무 필요해가지고 장갑을 하나 떴어요. 목도리를 떠요. 네. 뭐 죽고 싶은 사람 생겨가지고 스웨터를 떴어요. 네. 그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요. 이 퀄리티가.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을 하다가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생겨요. 오. 이 수많은 이 스펙트럼, 이 과정 중에 그쵸.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행복한 거예요. 그럼요. 내가 입으려고 하는 거랑 누가 돈 주고 사는 거랑 요 지점 어딘가에 누군가랑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 먹으려고 요리하다가 친구들 요리해 주다가 소중한 사람들이 맛있게 먹다가 누구는 그걸 돈 주고 사게 된다고 봅시다. 이게 우리가 창작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쵸, 네. 랩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타 띵가띵가 하면서 오늘 있던 일을 막 읊조리는 게 블루스거든요. 그 끝에 락스타가 있어요.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건 나는 도구를 가지고 나를 표현한다. 그 나를 이롭게 하다가 남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갔다. 그게 돈까지 벌어줬다. 이 수많은 단계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큐탱님은 네. 지금 본인을 위해서 만화를 그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아주고 있고요. 이제 그때 처음 등장하는 고민이 그거죠. 내 손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제 고 단계예요. 고 단계. 예, 예. 이 아, 더 잘하고 싶은데 내 손이 잘 안 따라준다. 이 네, 단계가 네. 중간에 한번 오고요. 거기서 이제 사람마다 선택을 하죠. 좀 더 밀고 나가 볼까? 단련해 볼까? 이렇게. 어느 쪽을 가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비닐하우스에서 들으신다니. 아, 요거 들으니까 좋다. 여러분, 웹툰 스쿨을 듣는 자신의 그 상황. 네. 나 언제 듣습니다. 아, 요즘 네. 저의 꿀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땐 궁풀. 다 좋아요, 여러분. 웹툰 스쿨을 여러분이 소비하시는 상황 있죠. 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듣는다. 요런 거 저 댓글이나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저희 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시죠. 네, 행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에 두 번 사연을 보냈던 행임입니다. 마지막 사연을 보낸 것이 벌써 작년 8월이네요. 그동안에 사연을 적었던 것처럼 회사 업무를 병행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홀로 준비하고 입시 설명회에 다니며 자소서와 그 외 준비를 꾸준히 한 결과 4년 동안 그리고 그렸던 대학에 수시 1차로 합격을 했답니다. 현재는 5일 남은 퇴사를 준비하며 점차 회사에서의 업무를 정리하면서 대학 입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연이 소개될 때에는 퇴사를 하고 잠깐의 자유를 즐기고 있겠죠? 얼마나 좋을까? 네. 라디오에서 이종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연습 방법을 적용해 보면서 목표를 확립하고 홍남지 교수님 덕에 나 자신을 다독이며 큰 산을 무사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수인계와 퇴사 준비라는 큰 산이 남았고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넘고 나니 먼발치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바라보는 기분이고
앞에는 더 큰 산들이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아 조금 두려움과 기대감, 설렘이 있는 기분이네요. 오늘 매일은 교수님들 덕분에 더 많은 길들을 보았고 끝까지 베이스 캠프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말 전하고 싶었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에 메일을 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중고문 웹툰스쿨의 꾸준한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 네. PS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26화가 맞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홍나지 교수님이 근황에서 말씀하실 때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한 명의 애청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죠. 그게 아마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네. 맞죠, 형님님.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 입시 설명회에 갔을 때 교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갔다가 만나뵌 것이 너무 반가워서 크게 반응했는데 기억해 주셔서 기쁘네요. 좋은 정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최고였던 설명회였습니다. 청강 만찬가 18번 으로 뵙겠습니다. 야, 와 축하드립니다. 곧 만나겠네요. 아 그러게요, 조남이님. 애청자가 웹툰스쿨 듣다가 청강대 결국 또 입학을 하셨. 네네네. 와 이런 사례도 있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베이스캠프 도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베이스캠프 도달하면 아직 여기가 정상이 아니야라는 생각부터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산 중턱에서 보는 경치도 경치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 지금 내가 도달한 베이스캠프에서 보이는 경치를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네. 인수인계와 퇴사 준비 쉽지 않으시겠지만 네네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보이는 풍경 충분히 감상하시길 바라고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웹툰스쿨 듣고 입학했는데 수업 별로면 어떡하지?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게요. 아, 근데 좋은, 네.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자, 최수정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종범 작가님.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나 지적이신 학자 홍란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제 소개는 짧은데요. 웹툰스쿨 팟캐스트 알게 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됐는데 작품을 쓰다가 힘들 때는 꼭 듣는 팟캐스트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롱터뷰를 통해 기성 작가님들 얘기를 듣고 고민활동을 통해서 함께 고생하는 젊은 도전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며 혼자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네. 저는 올해 30살 웹툰 작가 준비생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언 1년 반이 되었고 아이고 네 힘드시겠습니다. 가로치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종권 작가님께서 누차 이야기하시는 이 일 그만두지 말라는 충고를 왜 그땐 듣지 못했을까요? 네. 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난 1년 반이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웹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숙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퇴고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회사를 다닐 때 느낄 수 없었던 자아성취의 감정이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전적 문제, 주위 지인 친구들 사이의 괴리 있죠. 이런 거 있죠. 가로치고 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차이로 인해 연락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 있죠. 네. 평범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목표였던 과거와 달 엄청 멀리 벗어난 제 모습을 보면서 흠칫 놀라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마다 처음 제가 웹툰을 하고 싶었던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는 2년간 어떤 곳을 여행했었는데 그곳의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곳을 여행하면서 메모한 것들,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보면서 초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길에 대해 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아르바이트와 꾸준한 웹툰 도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어머니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대학을 나와 왜 그 일을 하려 하느냐, 네 동기 친구들은 다 좋은 일들을 하는데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시느냐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이종원 작가님도 어린 시절 동네 만화가님의 힘든 생활고를 보면서 바로 문화생이 되는 걸 밀어두시고 대학에 진학하셨다는 수기를 보았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이따가 네네. 그러나 졸업 후 다시 웹툰에 뛰어든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 더 안정적인 일자리나 직업의 가능성이 계셨을 때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일을 선택하시게 된 확고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운이 좋아서 웹툰 작가가 되고 나서도 독자를 잃고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생업전선에 돌아와야 하는 건가 하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작가님. 웹툰 데뷔도 못하고 지내 걱정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괜찮습니다. 데뷔하기 전에 원래 걱정이 많습니다. 네.
웹툰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혹은 웹툰 작가가 되고 난 이후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부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홍난지 교수님 팬이라고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수정님. 일단 제 인터뷰에 그 부분은 그 수정을 해드릴게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동네 만화가님의 생활고를 보고 접은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요. 만화가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많은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네. 그것 때문에 대학까지 그냥 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웹툰 작가의 생활고 부분은요. 준비하면서 많이 겪었고요. 네. 애초에 대학을 가고 공부를 계속했던 이유는 순전히 만화를 위해서였던 거고요. 네. 일단 걱정이 많으신 건 당연합니다. 그럼요. 웹툰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자영업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할게요. 안정성 대신에 아주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걷습니다. 그 중에서 안정성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은 안정성을 안정적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진통제예요. 네. 직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의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안정성을 취한 대신에 수익성을 낮추거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자기를 위해 일한다는 뭐 만족을 주거나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만족 대신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거나 네. 반대로 누가 시키는 것은 노예처럼 일하는 대신에 보장된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거나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들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적을수록 그 선택을 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것에 주로 마음이 가는 사람인지 절대로 못 견디는 건 어떤 건지 같은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보통 이런 선택에 있어서 나중에 후회가 남는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런 후회가 남는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럼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다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정해 나가면서 선택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후보정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컬링을 봐도 돌 하나씩 주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쳐내기도 하고 길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선택을 계속 바꿔나가고 변경해가면서 가는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최수정님께서 일단 결심하고 회사를 관두신 거에 대해서 저는 왜 그랬냐는 말 안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생각 많이 할 테니까. 그럼요. 어머님도 그 말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요럴 때 필요한 건 그냥 그렇군요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뭐 섣불리 응원하기는 애매한데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그 웹툰을 가지고 근데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 또 없냐 그럼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나서요. 고료만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경우는 또 갈려요. 대박이 나고 나서 안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 그때그때 고생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고 네. 여기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웹툰 작가가 되고 난 이후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부업들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외주가 있습니다. 외주라는 것은 자기 연재는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은 없지만 돈은 좀 세요. 작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외주를 할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 외주 일거리를 많이 이렇게 찾아다 주는 연결해 주는 에이전시들도 있고요. 그곳이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 작가들과 어떤 그 네트워크가 생겨서 동료 작가가 많아지면 연재 완결된 사람이 연재 중인 동료 작가의 어시스턴트를 부분적으로 해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자신이 공부하고 연습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강연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아니면 관련 전공 학교에서 강의를 맡을 때도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달려가다 보면 계속 옵션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막 이렇게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귀와 눈을 막고 있지 않는다면 네. 일은 반드시 그렇게 생기곤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홍란진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제가 저도 만화가를 준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회사를 그만뒀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제일 큰 네. 도움이 되는 걸 관두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는 참 회사에 대해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아 나는 만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난 만화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에도 많이 집중을 못하고 되게 폐를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생각해보면 맞아. 그래서 아니 기왕 회사를 선택을 했으면 거기 있는 동안은 충실히 그 삶을 살았을 텐데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기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때가 그때를 생각하면 아 같이 일하시던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이런 고민이 들었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돈을 버는데 행복하지가 않지? 아하. 뭐 이런 생각을 자꾸만 네. 계속 여러 번 밤마다 막 하게 되니까 네. 아 이거는 회사를 관둬야 되는 건가 보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가 되건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어쨌든 들어서 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한 6개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6개월도 아니죠. 이제 조금 이제 아 너무 이 그 회사 생활에 고대해서 살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한 한 달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남은 돈이 얼마지? 뭐 나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지금 나는 바로 데뷔할 실력이 없는데 실력을 더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놓이면서 되게 제 자신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안정적인 베이스가 있을 때의 고마움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서 또 헤어지고 나서 알죠. 네네, 그렇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아무리 그게 좋아라고 얘기했어도. 제가 해보고 쓴맛을 알아야 되는 사람 같아요. 네네. 제가 늘 그래왔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고집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게. 근데 네네. 저는 어디서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도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때 뭐. 제 심정에서는 약간 네. 그 차선책이었는데 이걸 네.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오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기 그 최수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위 지인 친구들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네. 걸 느꼈을 때 그렇죠. 아 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를 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괴감.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찌 됐든 똑같이 아, 나 회사 다니기 싫어 이러면서 같이 공감하던 친구들이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서 꾹꾹 참으면서 대리로 승진하고 과장으로 승진하고 이직을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공감을 할 수가 없고 난 계속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아~ 데뷔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 낮아진 자존감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지 더 그 친구들하고 내가 똑같이 즐겁게 얘기 나누면서 만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너무 목매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해서 네. 나의 자존감을 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일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는 공부를 좀 더 해야지만 내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화가가 되는 대신에 공부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최수정님이 말씀해주신 요 고민들, 갈등들 사이에서 제가 얻어낸 저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네. 아마도 최수정님 네. 그 멋진 남편 최수정님 네네 그 최수정님도 네. 지금 제가 선택하게 된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겠죠. 네네 네. 네. 분명히 괴로우실 거고 특히 이 친구들 사이의 괴리는 초반에는 잘 못 느껴지다가 이게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데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네, 이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자각하는 순간 아, 저건 따라잡지 못하겠구나라고 느껴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얻어먹는 게 반복될수록 네. 물론 좋은 친구들은 그냥 뭐 하차 주는데 네, 네, 네. 그게 눈치를 주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기를. 네, 근데 의외로 또 스스로가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거 어느 이상 가서 마비시키기 전에는 계속 느껴지죠.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 만화가로서 더 노력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차선책을 선택을 하면서 저를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좀 괴리감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친구들을 안 만나면서 고3 때처럼 했어요.
너는 지금 고3이야. 네네네. 너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1년 반 내지 2년 정도를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썼지만 이루어지 못해서 멈춰 있는 상태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을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친구들하고 같은 선상에 있기를 원한다면 너는 친구들도 만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저를 약간 되게 뭐랄까요? 독하게? 몰아쳤군요. 네. 등가교 하네요. 네네네. 이거를 포기해라.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일부러 만나자 뭐 연락이 오면 아 미안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서 요 기간 끝나면 만나자. 그리고 그때는 친구들을 만나면 제 자신이 더 작아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저를 추스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비교되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은 솔직히 나 지금 고3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되면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도 뭔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하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더라고요. 네. 그때는 아시는 스토리대로 네. 만화가가 되지 않아도 아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나는 할 줄 아는 거를 이렇게 성취해내는 것에서도 기쁨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많은 지망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만화가가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김은정 스킵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그랬나요? 팀의 네. 김은정 스킵이 내 인생에서 난 컬링밖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김은정이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멋져져야 좋은 컬링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아, 멋지네요. 만화가가 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선택을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아 나는 만화가가 안 돼도 괜찮은가 아니면 정말 돼야 되는 사람인가 하면 조금 더 매몰차게 자기 자신을 더 좀 정말 매몰차게 고3 난 지금 고3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하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다른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 사실 뭐 마지막 얘기는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네, 그쵸. 일단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제가 맨날 정기적인 수입이 작가 지망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자산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자존감입니다. 수입과 자존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양쪽 손에 들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가지가 엮여 있을 때가 많아요. 많아요.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 하나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엄선된 친구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네. 수진 씨 이런 분도 만났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친구들 네. 모임을 안 나가도 네, 맞아요. 나의 영혼의 어떤 친구가 있다면 그분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는 것만큼은 좋죠. 최수정님의 사연을 듣고 계속 드는 생각은 네. 툰스쿨 공개 방송은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다들 막 와갖고 툰스쿨 공개 방송 때 만약에 전원들 막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힐링하는 회식 이런 걸 하면 네. 오프 모임 하면 다들 막 장난 아니겠다. 다들 숙연해지네요. 다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십시오. 네. 몸과 마음을 다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데뷔 준비하면서 일단 돈부터 벌기 위해서 어딘가에 생계를 위해 취업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만화가가 되겠다 혹은 뭘 창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겨울잠을 자게 만들고 그 시기를 보내는 게 당연한데 겨울잠과 동사 얼어 죽는 거죠. 그 두 가지는 한 끗 차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한 끗 차입니다. 네. 얼어 죽어서 그대로 얼음 속에서 시체가 되는 것과 겨울잠을 자는 것은 한 끗 차인데요. 만화가가 되겠다 혹은 뭐 창작인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 의식이 동사하거나 목표 의식이 겨울잠을 자거나죠. 그 둘 사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 비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저에게 어떤 셀프 깨우침을 줬던 비유거든요.
물론 그것 있죠. 그 봄이 안 오면 얼어 죽어요. 그것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겨울잠을 잘 때 모든 겨울잠 그 자는 동물들이 하는 것은 그쵸, 비축하죠. 네, 뭘 비축한 몸에다가 비축해요. 네.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다가 비축하나요? 그 저기 지방이나 그쵸, 많이 일부러 먹어둬서. 네. 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 비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처음에는 돈, 뭐 잔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자기가 내린 결론이 그 비축분에 해당해요. 네. 그게 있어야 어떤 상황을 피할 수 있냐면 아 지금 회사 정말 거지 같네. 너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웹툰해야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 베르세르크의 가치의 대사를 또 하게 되네요. 웹툰 작가의 꿈 난 버리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준비할 거야.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거지 같으니까 웹툰 작가 할 거야. 그건 이제 그게 좋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쵸. 이게 싫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헤어지죠. 이유로 재앙에 네. 빠집니다. 네. 만화 왜 그릴까? 이 고민 평소에 조금씩 늘 항상 일상처럼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가셔도 결국 데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없잖아요. 만화 그렸을 때 즐거웠던 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웹툰 작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그냥 동호회를 가세요. 스트레스를 아, 좋은, 푸세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동호회를 네. 가셔서 네. 스트레스를 푸셔야지 네. 직업으로서 웹툰을 꿈꾸는 건 그 대안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응원하고요. 네, 웹툰스쿨을 네. 웹툰스쿨을 청취하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건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녹음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되죠. 보람이 될 것 같아요. 네. 힘내십시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통과 네. 각종 보람과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 활동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어드린 분들의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고민 활동 때 꼭 나눌게요. 네. 네.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 학자 홍난지의 아, 영업활동 말고 뭘로 하지? 그냥 영업활동해요. 학자 홍난지 타임 네.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방과 후 영업활동 홍남기 타임. 네, 오늘은 얼핏 보니까 네. 일상툰 생활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요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설레 와, 미치겠다. 어떡하지? 왜 이러시지? 오늘은 이 지능적 안티? 빨리 해주세요. 흥기증 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 웹툰 중에 갸오와 사랑꾼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저 네. 이거를 아직 못 봤어요. 아, 정말요? 드문 일입니다. 오. 제가 못 본 작품 얘기를 누구한테 듣는 거 드문 아. 일인데 아, 호평은 익히 들었죠. 아, 네. 그럼 가스파드님의 선천적 얼간이들은 보셨겠죠? 가스파드 건 다 봤죠. 친한 동생인데 또. 그 선천적 얼간이들의 재미는 보세요. 또 막 진짜 막 배가 찢어지도록 웃기잖아요. 작가가 너무 웃기고요, 일단. 아, 작가님이 웃기시고 작가가 하는 말이 작가 본인 네. 되게 웃기고요. 어. 아, 근데 이제 선천적 얼간이들이요. 기본적으로 에피소드의 실체는 저도 해본 일들이에요. 아, 공감. 네네네.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가감 없는 과장. 아, 가감이 있구나. 가감이 없으면 과장이 아니지. 끝간데 없는 과장이잖아요. 그 과장을 어느 정도 이상 그렇게 해버리면 웃길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경험했던 거에 대한 공감인데 야,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는구나 싶은 그 작가의 솜씨가 네, 캐릭터들 매력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아, 제가 저도 선천적 얼간이들을 이 가오와 사랑꾼들을 얘기하려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이거 마찬가지로 남편이 하도 추천을 해서 네네. 보게 됐는데 이게 대체 왜 재밌는 건데? 하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다 경험해봤던 일이라서 너무 웃겨. 오~ 그래서 아니 경험해봤던 걸 남이 얘기했을 때 뭐가 그렇게 웃겨? 근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 그래서 중간에 딱 들어갔는데
아 이거 말하기 방식이 뭔가 낯설어 이러면서 튕겨져 나왔었는데 이걸 1화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정말 배꼽 빠지게 웃긴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선천적 얼간이들은 왜 재밌지? 라는 것을 그 제 박사 논문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네. 대체 얘는 누군가가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공감적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해서 재미있게 했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서사 구조를 한번 그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학자는 다릅니다. 네. 우리가 웃는 동안 학자는 분석입니다.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잠깐만 영업할 때 그래서 할 얘기예요. 아 죄송해요. 이건 선천적 얼간이들.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게 뭐냐면 아, 내 친구 중에 되게 웃긴 애가 있어. 걔는 늘 화를 내는 성격이야. 무슨 말을 해도 다 화로서 일관을 하지. 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에피소드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기승전결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내 친구 이런 애야. 계속 화내는 애. 네, 네, 네. 그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데 이거 왜 재밌지?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종문계 작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과장과 적절한 패러디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하기 방식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서사가 아닌 데서 나오는 네, 웃음이 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작가만의 그 연출 스타일에서 웃음을 준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움을 금치를 못하고 아 웹툰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희극적 장치들이 이렇게 굉장한 즐거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놀라웠고 네네네. 그 이후에 선천적 얼간이들의 뒤를 잇는 작품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완결이 되고 나서 아쉬웠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 갸오와 사랑꾼들이 나오고 나서 또 너무 진짜 배꼽을 빠지게 웃었죠. 정말 보시기에는 그 계보를 잇는 네, 작품이다. 저는 계보를 잇는 일상툰의 그런 어떤 개그 일상툰의 어떤 그 계보에 있는 선천적 네. 얼간이들과 그 하나의 결에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고 있죠. 기대됩니다. 네.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짧게 끝날 거예요. 네. 근데 갸오와 사랑꾼들은 기대하시고요. 제 말은 아 저렇게도 보셨구나. 아 저거구나. 아 뻔한 얘기하시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뻔한 얘기 왜 해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웹툰 스쿨 감성. 아 얄미워. 네 해볼게요. 네. 뻔한 얘기 아닐 거예요. 근데 이 갸오와 사랑꾼들 하니까 되게 제목이 귀엽지 않으세요? 사랑꾼. 그러니까 저는 이 갸오와 사랑꾼들이 제목으로 봤는데 작가 네. 성함이 갸오네요. 네네 갸오. 제가 지금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네. 갸오님의 작가님의. 갸오 작가님. 네 그래서 갸오님이 자기 친구들과 본인의 친구들과 그 본인의 친구들을 사랑꾼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왜 사랑꾼이냐면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을 갈고 하는데. 네. 매번 실패하는 그런 사랑꾼들. 기본적인 방향은 그쪽이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갸오와 사랑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20대 남성들의 표상은 약간 그 지점에 그 집중한 그러니까 주목한 거예요. 모든 20대 남성들이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본인이 집중한 부분은 아, 굉장히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목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왜 삽니까? 사랑하려고 사는 거죠 서로.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들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오데오맨이라고 있어요. 오데오맨이요? 네, 머리가 오데오맨. 별명이 네, 오데오맨인데 이 오데오맨의 고백 전설이라고 15화에 나옵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지난 주에 있었던 사실을 소재로 해서 만화로 그렸어요. 진짜 즉흥적이세요. 아, 이 스토리 실제로. 1년 일주일 전에 네네네 일을. 실제 일주일 전에 본인이 겪으셨던 일을 네. 그래서 갸오와 사랑꾼들 14화에 갸오 작가와 친구들과 당장 만나고 싶다는 댓글이 달려요. 바로 전주에 네네네. 그러니까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베스트 댓글에 올려져서 저도 이거 실제로 봤거든요. 성진에 네 그래서 네. 이거 뭐야 진짜 이런 여자분들이 있었네. 아 관심 가질만 하지. 되게 재밌으신 분들로 이게 14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니까 네. 14화의 댓글 중에 네. 작가님과 친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실제로 남성으로서 네네네. 만나보고 싶다 네네네. 하고 관심 표현하신 여성 독자분이 계셨고 네. 그게 대대지 됐고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실제로 그리신 거예요. 야, 저 웹툰
짱이다. 그렇죠. 새로운... 장면 아니죠. 그래서. 네. 너무 지금 꿀잼. 그런데 이 오데온맨이라고 하는 그 사랑꾼들 중에 한 명이 진짜 계속 사랑에 목말라 해서 늘 고백하다 까이고 이런 식의 네.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네. 그래서 일산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친구 오데오맨에게 야, 너 댓글 봤어? 야, 댓글을 봐봐. 그래서 아이 뭐가 달렸는데 나 지금 야근 중이야 일산이야. 근데 야 지금 네가 야근이 중요해 뭐 이러면서 당장 강남으로 튀어와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슨 뭐 공동 작가예요? 댓글 맞아요. 그 맞아요. 친구분들 캐릭터가 거의 네네 공, 거의 공동 작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뽀찌 떼주시나?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반신반의하던 오데오맨이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얘들이 날 놀리나 싶어갖고 14화 댓글을 딱 봤는데 진짜 달린 거를 보고 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으셨을까?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또 이 친구들이 야 실제로 나한테 이 여자분들이 사진을 보내왔어 하면서 오대문에게 또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게 네. 딱 마지막 낚시였던 거죠.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오대오맨이 일산에서 강남까지 총알 택시를 타고 달려갑니다. 14화라고요? 네, 14화. 14화가 그 얘기예요? 네. 보고 있어. 어디 보죠? 거기에 댓글을 한번 눌러보세요. 잠깐만요. 녹음을 네.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지금 방금 보고 오셨어요. 녹음을 끄고 네. 말씀하신 화를 보고 왔습니다. 네, 네.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않고 달려온 오데오맨. 네. 그러니까 총알 택시비 4만 원을 쓰게 되었죠. 이런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사람 마음으로 장난쳐요? 네. 근데 이 결과는 네. 정말로 스포일링인데. 아, 네. 스포일링 얼라시죠. 스포일링 얼라. 네. 네, 이거 결과는 참혹했죠. 이 모든 일들이 갸오와 친구들이 벌인 만우절 작당이었어요. 너무한다 네. 진짜 작가님 너무하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너무 경악했어요. 저는 아니 웹툰을 위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희생을 시켜도 돼? 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전주에 있던 일을 바로 이렇게 치밀하게 그 전주에서부터 와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솔직히 그 친구분들한테 진짜로 원고를 좀 나눠야 돼요. 왜냐면 소재로 쓰고 마음까지 난도질해서 만화를 그리셨네요. 자 네. 원고료를 나누십시오. 아무튼 죄송합니다. 남의 작품에 말괄감하면 안 되지. 아 네. 네네. 그래서 이 선천적 얼간이들에서 느껴진 그 감정도 아니 저거를 실제 겪은 일이라는 거지 하면서도 저는 봤거든요. 사실. 그죠. 네, 저는 그 아 저거 너무 진짜 저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갸오와 사랑꾼도 역시 그게 실화였다는 것에 대한 그 놀라움과 그 감탄이 훨씬 더 갸오와 사랑꾼들의 재미를 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의 질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긴 하지만 흔히 경험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와 대리만족이라는 어떤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닐까? 공감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 경험의 질적 우위라고 말씀을 그쵸. 표현을 하시는데 네. 확실히 뭐랄까요? 일상툰이 지금 현재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전 한동안 일상툰은 소재빨이지 라는 오해를 한 적이 있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공부를 해보고 나서 일상툰은 작가의 시선을 파는 거다. 작가의 시선이 가장 핵심이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갔더니 아니 소재를 파는 게 뭐가 나빠. 또 거기로 그럼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야, 이 정도의 그 어떤 재미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감대를 유발하기 위해서 본인의 삶 자체가 그렇죠. 소재로서 근데 되게 열심히 만드세요. 이 소재를. 예를 들면 나이스진타임 네. 김진 작가님, 선아래 작가님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그 만화를 위해서 어딘가를 여행을 갔다 오시고 그 만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시고요. 맞아요. 실제로 자기 삶을 변화시킵니다. 네. 일상툰이 일상에 대한 만화라면 그 일상 자체가 가치 있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쵸, 그쵸. 그쯤 되면 프로죠. 그렇죠, 프로페셔널이죠 그렇죠. 진짜. 네. 네. 근데 갸오와 사랑꾼들은 그 친구, 예,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야 무슨 나 소재거리가 떨어졌으니까 너 무슨 일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솔직히 그 시간에 탄 택시값 4만 원은 졸았죠. 아 죄송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네,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셨겠죠? 야 좋은 소재 나왔다 고맙다 4만 원 딱. 아 진짜 근데 너무 웃겨요. 이게 제가 진짜 비단 요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다 웃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편 봤는데 아, 진짜 정말 웃겨요. 예 너무 웃겨요 진짜. 다음 민방위 때 가서 봐요. 아니 민방위 때 쉬는 시간에 봐요. 안 돼. 네. 네, 그래서 이 일상툰이라는 것 자체가 작가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상에서 이 벌어진 일들 어제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데요. 글쎄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네. 스토리텔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죠. 네. 어떤 것을 더 과장시키고 어떤 것을 축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야기화할 때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이게 일상톤에서도 항상 과장이라는 수사적 연출과 표현으로 말하기 마련이죠. 어떤 걸 먼저 말할 것이냐랑 어떤 그쵸. 부분을 강조하고 네. 어디 넘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네네네. 일상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야기꾼 그쵸, 그쵸. 이 고민하는 두 가지 방식, 맞아요.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의 일상툰에서 되게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거 있는 그대로 내가 겪은 일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배열하는가가 굉장히 스토리텔러적인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스토리텔러적인 능력? 능력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죠. 고민 포인트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어떤 굉장히 많은 일상툰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만화로 만들기 때문에 극적인 서사를 분석해 보면 이게 서사 구조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딱 나왔을 때는 에. 이 이야기 진짜 별거 없잖아. 그쵸. 왜냐하면 일상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내 있었던 일이야 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일상툰이 재밌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일상툰의 가장 큰 무기는 서사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일상툰에서는 어떻게 얼만큼 내가 신기한 경험을 했느냐 어떻게 재미있게 일상을 살았느냐 이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의 질적 우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스토리텔러적인 능력이 거기에 배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갸오와 사랑꾼들의 재미는 스토리텔링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장이나 그리고 배열하기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갸오와 사랑꾼들은 확실히 경험의 질적 우위. 네. 아, 이런 식으로까지 사는 되게 재미있는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서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지. 이게 더 즐겁게 와닿는 거죠.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업 활동에서 짧고 간결하게 준비해 주셨지만 되게 재밌는 부분을 짚었다고 저는 느끼는 게 일상툰이라는 게 웹툰의 가장 중요한 분야잖아요. 네. 웹툰의 역사와 함께했던 최초의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툰을 쭉 봐왔던 제 입장에서는요. 어떤 흐름이 보여요. 옛날에 그 과거에 아주 많은 일상툰들은 원재료의 중요성은 별로 안 따졌어요.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맞아요. 지하철에서 겪는 진상, 그쵸. 버스에서 만나는 재밌는 얘기 다 겪을 수 있는 일 네네.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가지고 거의 대부분 승부를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감툰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맞아요. 에세이툰, 뭐 공감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누구나 하는 분야가 된 만큼 지금 현재 어필하는 일상툰의 경우는 원재료의 퀄리티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요리할 거면 특 A 한우. 그걸 위해 난 만우절 새벽 3시 치구를 일산에서 강남까지 부를 거야. 윤리적인 문제는 좀 차치하고 네. 네. 야, 이렇게 각 분야의 어떤 일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늘 얘기하는 난다 작가님. 난다 작가님은 난다 작가님의 작품의 핵심에 전 시선이 있다고. 저도 보고요. 시선이라고 봅니다. 마주엔 CD 그 정철현 작가님의 그 작품 한 가운데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보고요. 네. 삶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그쵸. 있다고 보고요. 전 그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고 맞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감툰 할 거면 너의 일상 자체가 그만큼 가치 있고 질적으로 웃겨야 된다. 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드디어 다시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일상툰을 연재를 하실 때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 때 나는 어떤 식의 일상이 남들과 차별적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는 말하기 방식을 선택을 하고 맞습니다. 그거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일상툰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네. 내가 지금 나의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잘 보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좀 신기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게 무기가 됩니다. 네, 그렇죠. 반대로 네. 가도 돼요. 난 지금 누구나 하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 그게 무기가 될 때도 있어요. 그쵸, 네. 나는 되게 평범한데 친구들이 진짜 골 때려. 그게 무기가 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약간 4차원이래. 그럼 자기 자신의 캐릭터가 무기가 되는 게 있고 다 네.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아까 저 큐탱님의 비닐하우스 농사 얘기가 자꾸 떠오르네요.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일상이 어떤 식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많은 일상툰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더 맞는지를 좀 내가 참고해야 할 레퍼런스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인사이트입니다. 네. 도전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혹은 SNS를 통해서 자기 개인 계정을 통해서 페북을 통해서 생활툰 일상툰 공감툰을 늘 습작하고 계신 분들 네. 딱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응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한번 짚어볼 만한 체크 포인트네요. 내가 소재로 삼고 있는 나의 일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무기가 될 만한 건 어디에 있을까? 네. 이 부분 없으면 네. 만드셔도 좋고요. 그 장점이라는 걸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뭐 보통 어디 뭐 일상툰 작가님들이 차기작 할 때 고민하시다가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았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해보았다. 네네네. 아니면 가끔은 이제 육아가 되기도 하고 결혼이 맞아요. 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새로운 종류의 그쵸. 내용으로 자기 일상이 채워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업활동 네 오늘의 영업활동은 어디까지 경험해봤니? 갸오와 사랑꾼들이었습니다. 네 사랑꾼들 갸오 작가님이 보여주고 있는 소재로서의 경험에 순수한 네. 질적 우위가 자아내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그 뭐라고 할까요 홍란진 선생님이 영업 활동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 아, 네. 어떤 그 부담감과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괴로움 이걸 되게 좀 내려놓으신 느낌이 드는데요. 편안하게 좀 이렇게. 아, 네. 맞나? 편안하게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가 편안하게 해야 듣는 분도 편안하시죠. 그럼요. 네. 언제나 편안해야 오래 갑니다. 네, 그럼요. 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오늘 이렇게 반가운 활동도 고민 활동과 영업 활동 나눠서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뭐 하세요 이제? 저 이제 그 또 회의가 있어갖고요. 서울로 날아가야 합니다. 서울에서요? 네. 회의를 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천에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녁에 회의가 있어요. 겨우 작가님 같은 뭐 그런 뻥카는 아니고요. 갔는데 없고 막. 아 그러실 리가요. 네. 회의라니까. 네. 세 분 중에 한 분은 나와 계시겠죠. 네. 저는 또 이제 작업해야죠. 작업하고 자료 읽고 오늘 저녁은 안 잡았어요. 와. 자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좀 풀렸는데 환절기에 꼭 찾아오는 손님은 감기죠. 여러분 네. 몸과 마음 몸 말고 마음도 조심하시고 네. 다음 웹툰스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개강이다.